확실히 20승선 되면은 다른 게임이 된다. 고밸류 잡혀서 울어나가기 좀 괜찮겠다. 물음표 좀 보면서 덱 좀 얇게 가져가면 괜찮을 듯. 마구속이 버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북할이랑 비교해서 너무 구린 듯. 하지만 타격감은 훌륭했다. 다다다당. 어미 타격감 원툴. 다수만큼 비용이 감소합니다. 급발진. 아수 나부랭이는 치우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개꿀. 연막탄. 띵게댕땡. 대게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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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 대게댕 대게댕. 굿. 헬퍼 영겁. 영겁으로 갈까? 영겁 난장판 이렇게 여기다 캘리로 영겁 겁님. 하늘을 지르는 밸류. 이거 근데 호프트 벨벳 조커 아니야? 아따 세다. 녹에는 가면 고밸류로 가는 게 맞겠지. 난투. 어차피 영겁 먹었으면은 밸류만 쭉 땡겨. 아룸바 개좋은 듯. 선행. 선행코. 선행 거의 필수 아닌가? 준필카 느낌인데. 선행 없으면 꼬운 경우가 너무 많은. 결착?
정우가 없으면 뭐지? 골고루 두 대씩 때림. 어미 씨. 여러 대 때리는 카드가 너무 구려가지고. 이런 거나 쓰고 있어야 됐다 보니. 아, 유품 서순. 유품 특. 안녕하세요. 강화 효율 낮은 애들도 좀 손봐서 없으면 좋겠다. 강화 안 해도 깰 수 있어서 좋은 건가? 허밋은 맨날 강화할 거 없어. 굳이 강화하자면은 어? 아이 눈 스네코 할까? 영겁인데 영겁 스네코 히트? 근데 정오 달리면 안 좋은 거 아닌가? 영겁 스네코 괜찮아 보이니까 한번 해봄. 그럼 이제 영겁이랑 난장판만 집으면 깰 수 있겠네. 안 나오면 못 깨겠네. 스네코가 룰렛에서도 좋은 것 같고. 여리? 아 잠깐만. 선행으로 혼란 지우면 아 뭐야 이거. 우수한 스탐코의 요청. 거의 깬데? 스네코 쓰기 좋은 애기구먼.
이것도 먹을 만한데 어차피 에너지 몇이 나오든 간에 연검만 뽑으면 영체화 쓸수 있고 거기다가 캘리퍼스로 방어도 쌓을 거니까. 이거 연검 복제 할까? 난장판 복제 할까? 난장판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연검? 10장 무료 땡기긴 해. 5점은 난장판인데. 난장판 할래. 난장판 일러대로 됐네. 정말 난장판이 된 첨탑. 강화할 게 없어. 영체화나 강화해야겠다. 와, 영겁 코스트 높게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난장판. 난영 난장판이야. 수리검. 수리검 볼수 있을 텐데. 들고 가자. 나방. 볼. 유물 이쁘게 나오네. 실과 바늘도 좋다. 선행 지울까? 선행코. 오호. 으아. 뭐가 영콘인지 몰라서 뭘 써야 될지 모르겠네. 맹고 굿. 혼란 지워도 영겁은 남아있으니까.
이거 아까 돈 좀 있었으면 상점에서 못까지 샀을 텐데. 나이스. 야, 이거는 깼지. 아무튼 겜. 헌당 9장 무료 이용권이라고. 약간 목소리기. 아무것도 안 해도 10방어 공짜로 주네. 내꺼 지울까? 지울 필요 있나? 지울 필요도 없고 안 지울 필요도 없고 뭐. 이 버프 걸면 고거나 지워야지. 룰렛 달달하고요. 상태 이상 고만 걸어 있는가? 들은 아니네. 이놈아. 대충 난장판만 쓰면 내가 이긴. 이츠아이눈. 여기서 변통 먹으면 사망 가능. 이러다 총든 와쳐 되겠는데. 어밋. 너무 세다. 너 어디 갔어? 너무 정우. 두뇌샘. 룰렛 하나 더 할까? 룰렛 이제 딜 들어가는 계산된 도박인데. 이제 뭐
유지할 만한가? 미카. 미카 써도 되지. 마쏘. 딸기. 행법 연코 판정 아닐걸요? 뭐야 못 썼냐? 유지보수 썼나 보네. 응, 선행할 거야. 겁나 세네. 총대는 왔었네 진짜. 범인 어플 각이다. 아 잠깐만, 상태 이상 뭘로 막지? 방어도로 막으면 되긴 할 듯. 너무 쉽게 풀리는데.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걸까요? 와, 해시계까지. 이거 그냥 참상 넣어도 되겠다. 안 넣는 게 더 세긴 한데. 헌팝 자유이용권을 얻은 허밋. 아니 근데 이렇게 사기카드들이 있는데 그... 강인함은 왜 덮어먹었냐.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총든 디펙트 중피셜 걸맞지. 이제 총든 맞춰잉. 심장 부셔.
그만 써도 되긴 하겠다. 연검 빨리 나오면 훨씬 센데, 뭐 연검 늦게 나와도 센 건 변함없다. 아니, 지 혼자 다른 게임 안 해. 와처랑 같은 게임. 예열 속도 보소. 어떤 파란 로봇이랑 비교가 안 되네. 이펙트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이다. 켈리 아니었으면 요정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다 막긴 다 막았을 것 같네요. 해시계까지 떠서 끝장났다. 이거 객기로 방위남 계속 올릴 수도 있고, 엄폐 써서 연코 수비 돌려도 되고, 영호 두 장에 엄폐 하나에 저 유지보수 이렇게 들어가면은 게임 터트리는 조합인데. 가끔 이렇게 막히는데 켈리가 잘 봐준. 질 자신이 없군. 약간 목 조르기. 연겁 써야 되는데. 근데 확실히 좀 완전 무적은 아니다. 영채화랑 헬리가 내가 어차피 이 정도면 심장 쌈 싸먹지. 다른 캐릭터도 이렇게 영채와 켈리하면
얘긴 얄더니요. 정오가 진짜 좋네. 공든 와서를 무료로 플레이하세요. 빵! 도누색 총 맞아서 가운데 구멍 뚫렸네. 방어할 것도 없다. 갈 것도 없다. 아. 아호. 아이누. 뭐 사일런트도 잘 풀리면 서턴에 다 죽이고 그러니까 잘 풀린 거 몇 판으로 결론 지을 수는 없겠지만 정오랑 영겁은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포멸된 더미에서 한 장을 가져옵니다. 아, 복제 영겁했을까 정우했을까? 정우했으니 낫겠지.
피 계속 깎인다. 사수가 세 장씩 뽑는다. 적갓 공허. 공허 돌려. 내가 책임진다. 어차피 영코라. 공허가 그저 달달한 어지러움 같다. 내가 공허 든 채로 심장 잡겠는데. 심장아 더 놀자. 가지마 죽지마. 버접. 스네코 굿. 3676점. 영겁 정오 내시계. 내시계 고급 유물이라서 또 은근히 잘 나오네.